보세요. 열리죠? 클러치를 끊으면 안녕하십니까.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베이트 캐스팅 리드의 레벨 와인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레벨 와인더는 다들 아시잖아요. 낚싯줄을 스프레이 이렇게 라인을 고르게 감게 해주는 그런 기능. 없으면 불편하죠. 아, 이 레벨 와인더는 소형 스피닝 릴에는 대부분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빅게임 쓰는 이 마린 잡는 트롤링 릴은 없어요. 또 요즘 이 지깅 릴, 지깅에 쓰는 베이트 릴 같은 경우에도 없죠. 근데 그거는 좀 스프리, 플라이 릴처럼 좁아서 없어도 좀 이렇게 끼우러지게 감겨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돌돔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서프 캐스팅 릴도 없습니다. 자, 그런 릴들은 감을 때 신경을 많이 써야죠. 이렇게 릴 자체를 끼우려가며 감든가, 아니면 뭐 트롤링 릴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한 낚싯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해줍니다. 자, 이 레벨 와인더가 달린 릴이 언제부터 있었나? 일단 베이트 캐스팅 릴, 베이트 릴이 어떻게 변해왔나를 생각을 해보면 18세기의 초반에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최초의 릴, 그게 이제 이런 베이트 릴 형태였잖아요. 양축 릴. 멀티플라이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레벨 와인더는 없었고. 이것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미국 내륙에서는 켄터키 릴이란 소형 베이트 캐스팅 릴이 됐고, 비싼 수입품 멀티플라이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현지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켄터키 릴이라고 똑같은 시기에 이제 뉴욕 쪽에서는 뉴욕 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바다 낚시에 쓰기 위한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트롤링 릴로 그게 이제 진화가 됩니다만. 그래도 레벨 와인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켄터키 릴, 내륙에서 발전된 켄터키 릴이,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공방에서 수공예품으로 만들다가 이게 대량 생산하는 시기가 와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넘어가는 시기에 대량 생산되는 그 베이트 캐스팅 릴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카탈로그를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는 카탈로그죠. 레벨 와인더가 있어요. 그리고 1930년대에 나온 그 지금 남아있는 그 빈티지들 보면은 레벨 와인더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수공예품 시대 때부터 레벨 와인더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 양산품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누가 어느 메이커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레벨 와인더는 20세기 초반에는 다 있었다. 레벨 와인더의 양면성을 보자면, 아, 이게 감을 때에는 고루 감게 해주니까 참 좋은데, 이게 클러치를 끊고 던질 때는 라인 방출을 방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 방출을 할 때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면서 레벨 와인더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레벨 와인더의 종류는 클러치를 끊었을 때의 움직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스풀의 회전에 대해서 연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스풀 회전과 같이 움직여주느냐, 아니면 스풀이 회전해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다 모든 거는 캐스팅할 때 라인 방출을 얼만큼 원활하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생겨난 겁니다. 첫 번째, 클러치를 끊었을 때 레벨 와인더가 스프레 회전과 똑같이 계속 연동해서 움직이는 싱크로 레벨 와인더가 첫 번째입니다. 싱크로 레벨 와인더는
레벨 와인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아브릴의 그 클래식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 로우 프로파일 말고 클래식 모델, 옛날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그 모델들에 적용되어 있는 레벨 와인드예요. 이상적이긴 합니다. 감을 때나 풀릴 때 이론적으로는 저항이 없어요. 지금 스프리 이제 후리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풀려도 고르게 감길 때나 풀릴 때도 고르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풀릴 때나 감을 때나 뭐 풀릴 때도 라인에 저항이 없을 테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레벨 와인딩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캐스팅할 때 이 스프의 회전력이 이 안쪽에 있는 한 개에 더 기아를 돌려서 이 레벨 와인더로도 구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스풀 회전이 완벽하게 후리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투에 불리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고정식 레벨 와인더예요. 두 번째는 클러치를 끊었을 때 레벨 와인더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이에요. 같은 아부 모델인데 이거는 클러치를 끊는 게 가만히 있죠. 줄이 아무리 풀려도. 그렇죠? 감을 때는 연결이 돼서 움직입니다. 다시 가만히 있죠. 감을 땐 움직이지만 캐스팅할 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풀은 끊으면 완전히 후리 상태가 되죠. 어디 뭐 물려있는 기아 물려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회전이 아주 원활해서 잘 풀려나갈 거예요. 근데 스풀에서 줄이 풀릴 때 그 줄이 고정된 레벨 와인더를 통과할 때 저항이 생겨요. 스풀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각도가 커서 저항이 커지죠. 더군다나 이 레벨 와인더가 캐스팅할 때 정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각도가 더 이상하게 커지고 작아지고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등장을 합니다만 현대의 레벨 와인더는 대부분이 고정식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 이제 그때 이제 최고의 문제가 줄이 풀릴 때에 이제 레벨 와인더를 통과할 때 생기는 그 저항, 각도 때문에 생기는 저항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 각도가 줄면 줄수록 줄이 풀려 나갈 때 레벨 와인더를 스칠 때 저항이 적어지겠죠? 그러려면은 이 스풀에서 레벨 와인더를 멀리 두면은 각도가 적어지니까, 그러면 저항이 주니까. 그래서 레벨 와인더가 앞으로 삐죽 나온 일도 있었고요. 또 아예 뭐 수동식으로 턱 제끼면은 레벨 와인더가 앞으로 삐죽 튀어나가는 그런 기능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클러치를 끊었을 때 레벨 와인더가 완전히 프리 상태가 되는 플로팅 레벨 와인더입니다. 플로팅 레벨 와인더는 역시 아부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1983년에 등장한 아부 울트라맥이라는 모델입니다. 신발명품이에요. 이거는 클러치를 끊으면 레벨 와인더가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후리가 됩니다. 그래서 캐스팅할 때 더르르륵 떨리면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풀려나가죠. 감으면 이제 물려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요. 이게
1990년대 초반까지 제품에 다 이런 아부 제품은 플로팅 레벨 와인더가 적용이 돼 있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클러치를 끊으면 고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클러치를 끊으면 딱 돌면서 얘가 그냥 이렇게 고리가 빠져나가서 플로팅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재밌죠? 의외로 괜찮은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클러치를 끊으면 레벨 와인더가 둘로 탁 갈라져 버려서 완전히 개방이 되는 양쪽 개방형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나오고 요 다음에 1984년에는 이 모델에 이제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큰 대형 릴까지 나오는데요. 대형 릴에는 요 플로팅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양쪽으로 개방되는 형태의 레벨 와인더였습니다. 이 양쪽 개방형은 그 바로 다음 해에 다이와에서 바로 적용을 시켜요. 요 릴은 1986년도 모델이지만은 1985년도에 사진에 나온 다이와 팬텀 토너먼트 PT-10E라는 릴이 있었어요. 이 릴은 이 레벨 와인더도 특이했지만은 레벨 와인더보다는 컴퓨터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단순한 그걸로도 유명했는데 거기에 제로 프릭션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로 프릭션 레벨 와인더다 이렇게 하는 기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좌우로 갈라지는 레벨 와인더예요. 그래요. 열리죠. 감으면 이런 기능입니다. 요 릴은 그 다음에 1986년에 나온 팬텀 토너먼트 SSZ예요. 요 제로 프릭션 레벨 와인더가 적용된 마지막 모델입니다. 한 세 가지 모델이 나왔어요.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 릴, 그 다음에 PT-10Z라는 좀 비싼 릴이 나왔었고, 그거 염가판으로 GSAC 모델, 그리고 요게 그 다음 모델인 SSZ 모델이에요. SS10, SS15, 뭐 Z. Z라는 게 아마 제로 프리션이라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 신기한데, 이것도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이 기능도. 알기로는 우리나라 반도다이와에서 아마 모델 중에 일부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 동시에 아부에서도 이렇게 열리는 그거를 만들었고 이 다이와도 뭐 1, 2년 사이에 열리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특허 문제는 없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레벨 와인더가 좌우로 열리는 기능은 이미 1940년대에 있었습니다. 아르용이라는 그 스웨덴의 그 아마 릴 회사가 있었나 봐요. 그 아부 그 엠베서더랑 동시기에 초창기에 팔리던 그 릴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건데 이게 좌우로 열리는 개방형 그 레벨 와인더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레벨 와인더는 어떠냐? 고정식이긴 한데 시마노하고 다이와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현대 릴을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시마노 모델입니다만 시마노는 혹시 고정식입니다면은 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요거 이 앞쪽은 구멍이 이렇죠. 근데 뒤에서 보시면 구멍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퍼져 있는 나팔형 레벨 와인더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서
고정식이지만 나갈 때 각도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화는 아시는 바와 같이 T자형 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T자형 레벨와인더. 이게 초기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 감을 땐 요 아래 부분만을 쓰고 캐스팅할 때는 완전히 레벨와인더가 없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초기형이고 요즘 T자형은 아래로 탁 내려와서 더 T자가 넓어졌죠. 그래서 개방각이 훨씬 넓어서 캐스팅이 원활하게 되고 감으면 얘가 탁 올라가면서 요 부분으로 이렇게 감아주고 초기 형태보다 이 형태가 훨씬 더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시마노는 시마노대로, 다이와는 다이와대로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떠셨어요? 요즘 시마노와 다이와의 레벨 와인더가 이렇게 다릅니다.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스피닝 밀의 그 왕복 운동, 오실레이션 왕복 운동 기능을 다룰 때 다이와가 좀 보수적이고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마노가 시험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실레이션 속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와가 보수적이고 시마노가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베이트 캐스팅 일에서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시마노는 처음 베이트 캐스팅을 만들었을 때부터 고정식을 유지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예요. 이렇게 뭐 레벨 와인더의 구경 모양을 조금 바꾼 것 정도만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이와는 계속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서는 역시 이 베이트 캐스팅 일에 대해서는 시마노가 좀 보수적이고 다이와가 진보적인 것 같아요.